미니건을 갖고 시작합니다. 원거리 데미지 수정이 증가합니다. 웨이브의 중간까지 원거리 데미지가 엔지니어링으로 변환됩니다. 뭐야 이건? 파워가 안 나온다. 점게인. 아니 타워 한 개도 있어야 버티는 거 아닌가?
방금 해서 실수했다. 안 나와. 총을 사면 안 되겠네. 미니건 하나로 버텨야겠네. 나머지를 렌즈 넣고. 드디어 타워 한 개 나왔다. 파워를 써야 되는데 파워가 나오네요. 왕차 외계인 눈깔. 제발.
반격. 적의 공격을 피할 때 하나의 적에게 50% 확률로 1의 피해를 갑니다. 개굴 방랑봇 엔지 수박 원소 데미지가 엔지니어링을 좀 아니 좀 아이씨 버렸달라고 총을 다 팔아야 총이 안 나오려나. 아니 근데 총도 있긴 있어야 되는데 초반에는 총으로 잡아야 되니까. 생훈 7회 플로아킨 런처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은탄 이러려고 원거리 무기 쓰는 거지. 에스엠지트 엘리트랑 보스 잘 잡은. 이거에 고리 고개가 힘들다. 몰루 상점에 들어갈 때 랜덤 무기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 할 무기가 없다면 방어구를 얻습니다. 12 웨이브에 저거 먹었으면 엄청 좋네.
망토. 날 살자는 안 써도 되겠지. 아, 좀 팔아서 빨간 무기 만드는 게 낫겠다. 파란 무기 가고 하는 건 좀 아무래도 효율이 있고. 오박. 에고. 지혜는 완전 역시너지네. 아이 제발. 어? 수갑? 아니 초대치력은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타워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타워 너무 안 나온다. 그래도 타워 데미지 대단해. 애들 불 나가는 방향으로 집어지는 거다. 엔지니어링 방어구 회피. 아 유료포탑 너무 애매하지 않나. 아, NG 안 오르는구나. 75%만큼 감소. 포탑 제발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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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 방어 포탑만 나와. 이거 합쳐봤어. 아이 짜증나. 아우 짜증나. 어우 맘에 안들어. 데드 트메이러 고문. 아니 화방 3개 있어봤자 중속도 안되는데 잡아내.
신데렐라다, 신데렐라. 12시가 되면은 어, 타일러. 언열? 언열 괜찮아 보이는데? 16웨이브인 게 좀 아쉽긴 하다. 아니? 이헌열? 죽거나 죽이거나. 아까 의료 포탑 아깝네, 이거는. 빨간 떡대 개 무섭고. 리벤티. 근거리 데미지가 없어. 방화 포탑. 아니, 방화 포탑만 나와. 거지 같대. 어쩌라고. 피 깎이는 게 더 손해일 것 같은데? 베이비도 별로잖아. 네, 결국 엔지 먹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 방화 포탑만 나와. 거지 같아. 쓰레기겜. 엘리트. 나 엘리트 자신있다. 이게 아닌데. 잡았다. 진짜 쓰라쓰라하게 잡았네. 총 하나 더 해야겠다. 귀엽하게. 파일럿 100딜 되는 거 봐. 든든하구만. 어? 별로 아님? NG 올라가지도 않고 방어구도 지금 거의 풀인데. 100기. 회피? 생명 훔침? 미니건. 어, 렌치 있었다고요?
엥. 평소에 거르던 거라 습관적으로 걸렸나 보네. 좀 부리긴 해. 회피에 60은 찍어야지. 어퍼 동물 19웨이브 돼지 저금통 왕관 또? 미니가 3개면 피흡 걱정 안해도 되겠다. 피흡 지기네요. 헌혈 2개 먹고도 피가 깎이질 않는다. 근데 이제 웨이브의 절반이 지나면 버접이 되는 딘데렐라. 55토커 남만 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땡훈 데미지는 먹어도 별 도움 안 되는데. 131 그냥 리볼버 쓸래. 아 방어포탑만 나오는 거 왜 이렇게 꼽지? 기분 나쁘네. 됐다. 이제 한무 모드. 무한모드에서 헌혈 그냥 쓰레기 아니야? 그라인드에 마법 잎사귀 웨이브가 끝날 때마다 좋은데 이거는?
회피만 랩인데? 말 살자. 로아킨 러셜. 얘는 원소 데미지 안 오르지 않나? 킹덱 9건. 화상이 확산됩니다. 무한보도 할 거였으면 아까 왕관이나 외지적은 폭 사는 게 낫을라나? 바깥 낀다. 왕관이다. 잠깐만. 지금 왕관 먹으면 어떻게 되지? 10%만큼 감소합니다. 어, 레이저 포탑 드디어. 마참네, 파이널리. 왜 이제 왔어요? 아, 이제 엘리트 두 마리씩 나오네. 이건 중천재. 우학 이제 못 버티지 않나? 또 환열? 미친 거 아님? 아 잠깐만, 뭔가 본 거 같은데. 이제 잠깐만, 웨이브 20에서 멈춤. 왜 샀어? 아 뭐야, 아이씨 완보동물은 그냥 번열 빼고 끝나네. 아이씨 생각을 못했다. 아 번열 생각을 못했네. 여기도 버퍼트길 된다 그러면. 완보동물 1소컷이네.
아니 근데 저금통이 20웨이브 이후에 작동을 안 할 거면은 상점에서 안 남아야지. 오케이. 어? 눈 수술. 흰개인 아기. 획득한 능력치 20. 저건 되네. 부각이 점점 꺼져가고 있어. 신경단 반지. 렌치다. 아니 근데 흰 렌치는 좀 두건 안 해도 될 듯? 왜? 골격. 방어구 32 됐다. 파일러 지뢰. 포탑이 계속 쌓이니까 무한모드에서는 좋네. 은탄.
애들 왜 죽어도 도단 좀? 이렇게 말라 죽는 거구나. 겁나 비싸. 스크루 드라이버 지뢰가 3초마다 생성됨. 아, 왜 이렇게 노답임? 볼탄이라도 있었어야 했겠는데. 공속 18. 공작스. 원보동물 학살자. 볼탄 있으면 얘네들 정리될 것 같은데. 끝난. 반보동물 레트로 멘션. 제가 여러 무기 들고 1300과의 3600 DC때리는 2000스펙으로 30구라에서 죽었습니다. 무한모드 스펙이 정말 폭풍이 아닌가 보네요. 보니까 이번 라운드 못 넘겠구만. 이거 내가 저걸 어떻게 피한. 내가 저거 다 피하면 좋은 게임이지.
예, 살았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치명타율마다 행운 증가? 안모수. 애들이 시사하게 죽어도 텐도 안 죽어. 방어가 이렇게 높아도 딜 다 박힌다. 아유, 날리기 승리 잭. 보스 및 엘리트를 상대로 추뎀 적에게 재료가 플러스 200%게 떨어지고 적이 줄어든. 건축물 쿨다운을 공격 속도 절반만큼 감소. 오. 그렇군요.